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 무의도에 들어가는 길이 깔려있구나. 언제 깔린 거지? 원래 배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이제 영종도 들어오면 무의도까지는 그냥 바이크 타고 들어올 수 있나 봐요. 무의도에서 캠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와. 완도 들어가는 것 같다, 완도. 와, 영종도 들어올 때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짠내에다가 오징어 말리는 냄새까지 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투어 코스 좋아 좋아. 영종도 들어오는데 왕복 12,000원, 무의도까지 들어온다면 12,000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여기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모양새가 남해하고 거의 빼박인데, 남해도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워낙에 좁아가지고 이렇게 외길이고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히거든요. 서해에서는 영종도 들어와서 약간 제주도 느낌의 라이딩을, 아주 잠깐이지만 제주도 느낌의 라이딩을 했다가 무의도 들어오면서 남해의 느낌, 그런 느낌의 라이딩도 가능하다는 거. 물론 시원하게 달리고 그런 거는 조금 어렵겠죠. 제주도를 거쳐서 남해에 온 느낌이 납니다. 이쪽에 어떻게 캠핑할 만한, 이쪽에 어떻게 캠핑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또 좋겠네요. 더 경찰도 어떻게 제낄 수가 없다. 너도 줄 서 임마. 어디 짱 박혀서 자지 말고. 허구한 날 그냥 강화 들어갔다가 대부도 들어갔다가 하다가 무의도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야,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돌아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까지 들어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냥 돌아서 나가고 한적한 대로 그냥 이동하기로 결정. 아, 나가는 길 쪽에서 본 무의대교라고 하나? 이게 무의대교인가요? 이거 무의대교라고 하나? 아무튼 다리, 나가는 길에서 본 다리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도 끝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소개해 드릴 순 없지만 새롭습니다. 맨날 가던 데 보다가 여기 보니까 새로워요. 성모도에 성모대교 생겼을 때 또 새로운 느낌이었잖아요. 가보신 분은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그런 느낌이에요. 맨날 다니던 그런 곳 오다가 뭐 새로운 곳 오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물씬 듭니다. 물씬. 경찰 있다, 경찰. 아까 줄 서 있던 경찰. 음주운전 측정하나? 아니구나. 으, 너 때문에 차 막히잖아. 이봐라. 참나.